이해진 의장을 비롯해서 소수의 창립 멤버들이 준비를 해서 정식 서비스를 런칭합니다. 그때 당시 이름은 네이버컴이었어요. 2000년도에 한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. 회사 몸집이 커진 거예요. 옛날처럼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전문 분야도 아니고 우리가 못할 것 같다. 이제 좀 나누자 라고 분권화를 시도하게 됩니다. 전문 분야에 집중하도록 이름을 우선 바꿔요. 그리고 사업 부분도 바꿉니다. Next Human Network.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N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생겨납니다. 포털 쪽 사업을 하는 부서, 게임 쪽 사업을 하는 부서, 그리고 모바일과 검색 광고를 하는 부서,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분권화를 시킵니다. 그렇게 해서 더 성장의 탄력성을 받게 되죠. 이젠 이들이 야, 이 분권화만 가지고는 도저히 커지는 이 크기와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분사를 시도하게 됩니다.